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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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바빠 보이는데 촬영해도 되나요? 네, 찍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지원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요. 촬영을 하러 왔어요. 진짜 오늘 쉬시는 날이라고. 네, 맞아요. 쉬는 날에도 이렇게 굳이 나와서 배송을 팀장님이라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데 기사님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도와드려야죠. 너무 드셔가지고 시간이. 그래서 도와드릴 겸 왔어요. 그리고 여기 투입하시는 게 오늘 첫 투입이셔서 도와드려야죠. 그럼 쉬지도 못하셨겠네요.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근데 훨씬 낫긴 해요. 아 진짜요? 네, 재밌잖아요 일하면. 일하는 게 더 좋다고요? 네, 전 일하는 거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그 따님도 계신데. 아 맞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네. 처음 배송을 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 배송을 하시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물건 이거 실을 때요. 저희가 이제 뿌려야 될 곳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순서를 다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좀 어려웠어요. 그 해보시면서 네. 후회되거나 왜냐면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초보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안에 후회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하거든요. 네. 혹시 그런 생각 오늘은 안 드셨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슬슬 들지 않을까. 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아직, 막 더워지기... 아직 그 시경까지 안 갔어요. 날이 더워지면은 더 이제 힘들어지고 짜증 지수가 더 올라오지 않을까. 퀵플렉스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 이제 배달 일을 했었는데 배달 일이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버티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올 여름부터는 더 비수기가 더 작년보다 더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택배 일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팀장님이랑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네. 팀장 혹시 친구라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 도와드려요 저는. 저는 저희 기사님들 투입할 때마다 다 도와드려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사실 어제 회식했거든요. 회식했는데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팀장님한테 네. 아 지금 자기 다 팀원들이 칭찬한 걸 자기 입으로 네 그쵸 아, 좀 당당해요 저는. 아 어쩔 수 없다. 그럼 친구이시니까 네. 좀 네. 지금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칭찬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람인가요? 웅이요? 네 일단 성실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요새 일 진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팀장님만 뭘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팀장님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러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는 건가요? 아니, 궁금해서 그냥 인터뷰하고 있으니까요. 저기 막 뛰어가시는 혼자? 아니, 배송까지? 아니 막 갑자기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아니죠? 아니요 원래 여기는 뛰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팀장님 구친도 하셨고. 네 맞아요. 구친 하셨던 분들이 다 잘하시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요. 체력으로 승부 봅니다. 2단지 여기 1단지 5,2,1 그 다음 마지막 상가. 방금 제가 뛰시는 걸 봤는데 네. 엄청 빠르게 뛰시네요.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자 그거예요. 일하시는 게 즐거운데 빨리 하고 빨리 가자. 네 이 탑을 비우는 재미로 해요 저는. 여기가 노선이 힘들어요 사실. 엘리베이터도 한 개도 없어요. 따다닥 갔다 오겠습니다. 와 빨라 빨라 돼요. 와 제가 지금 촬영한 것 중 역대급 스피드인데요? 아니에요. 이러면은 무릎 안 아파요? 세 가지 이런 거 아파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거 하면 안 아파요. 전력 시했는데요? 맞아요. 저 원래 하는 전력이에요. 팀장님. 네. 무서운 분이셨네요. 아니에요.
문신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이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처요? 네. 무슨 상처요? 이게 전기장판에 데여가지고. 전기장판에 데였다고요? 네.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나요? 아니요, 제가 너무 깊게 잠들어서. 술 드시고? 아니요. 안 드셨는데 흉터가 질 정도로. 네, 맞습니다. 잠깐만 금방 갈게요. 그래야 무릎이 안 아프다. 네, 무릎이 그래야 안 아파요. 진짜 맨날 이렇게 뛰어요. 맨날 이렇게? 네. 여기 타고서 살이 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8kg 빠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왜요? 힘들어가지고. 힘든 거 좋아하고 지져지는 거 좋아하고. 아. 그죠? 지져진 데다가 또 이제 타투로 이제 바늘 콕콕 찔러서 막 아픈데 막. 아니요, 아니요.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아니, 잠시만요. 평소에 배송 이렇게 하세요? 네, 평소에 이렇게 했어요. 돌겠네. 여기는 기사님들이 투입하면은 유동산 탈 때마다 와, 한숨만 뱉으세요, 먼저. 너무 힘들어서? 네, 엄청 힘들어요. 저 지금 팀장님이랑 같이 지금 촬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지금 땀 범벅이에요. 맞아요, 여기 진짜 땀으로 샤워하는 그 느낌 너무 좋아요. 집에 가서 샤워 안 해도 되니까? 여기가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해야 돼. 맨 처음에 저희도 여기 와 아파트 엄청 좋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대단지였어. 엘베가 없는. 네, 여기 올라가야 돼. 저기 이걸 다 올라가야 1층이에요? 네, 다 올라가야 1층.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근데 별로 숨도 안 차시나 봐요. 맨날 이렇게 뛰어다녀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몸이. 아, 뭐 이봉주인가요? 다녀오세요. 네. 힘드신 거 같으신데요? 저요? 네. 그거 안 힘들겠어요? 와, 근데 팀장님 진짜 체력 진짜 좋다. 네, 운동했을 때보다 체력이 더 좋아졌어요. 아, 원래 운동하셨었나요? 네, 원래 운동선수였다가. 아, 무슨 운동선수셨나요? 저는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럼 내려서 발차기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몇 개 하신 거예요? 지금 개수로 따지면? 한 20분에 26가구 했어요. 건수는 45건? 진짜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뛰면은 진짜 엄청 빨라요. 이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길 끝나면은 이제 대형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네. 막 한 층에 막 40호, 50호까지 있고 막 길 꼬불꼬불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좋은 건가요? 저는 웬만한 노선들 다 타봤는데 안 좋다라는 노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입도 좀 되시고. 수입이요? 아, 너무 좋죠. 보통 얼마 정도씩? 못 벌 때가 700이에요, 저는. 못 벌 때가? 네. 팀장님은 근데 요즘 보니까 네. 그 뭐 고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원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원을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팀장님 노선은 없나요? 저는 제 노선이 없어요. 저희 기사님들을 다 배려해가지고 기사님들을 드렸고. 그럼 팀장님이 그 휴무 대체자처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서포터예요, 지금. 고정이 아니면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고정을 처음에는 바랬는데 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데 가야 되니까? 네, 맨날 똑같은 데 왔던 데 가야 되고 지금은 매일 새로운 데를 가니까 아, 여기는 또 어떨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여기는 5층이 몇 개일까? 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요? 네, 저는 5층이 몇 개일까부터 생각을 해요. 변태 많네. 요즘에 스킨이 너무 오류가 많아가지고 네. 보이시면 없는데 배송이 가요. 그 어플이 좋다고 소문난 쿠팡인데 네, 요즘 이게 다음 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팀장님 풀로 따라다니면은 제 무릎이 작살 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올린이 항상 촬영 많이 다녀왔고 그런 거 없어. 지금도 다리가 이상한데? 어? 그러세요? 4층이라서 금방 갔다 올게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요. 여기 사실 1학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버리려고? 또 바로 갈게요. 이 저희 이 팀장님들은 대부분 긍정맨이신가 봐요. 맞아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막 이상한 여기 말고 이상한 라우트 타는 것 같은데 되게 좋다 그러고 촬영해서 그러신 거 아니죠? 원래 촬영 안 하면 막 팀원들 만나가지고 에이 거지 같은 라우트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기를 좋아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여기 탄다고 해요. 그럼 다른 분들이 좋아하겠네요? 다른 분들이 네, 좋아하세요. 살 빼고 싶으신 분들 아, 무조건이에요. 살이 빠지다 못해 진짜 해골만 남겠는데요? 맞아요. 여기 많이 힘들어서 다들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여기보다 더 힘들었던 노선을 많이 타가지고 진짜 최악의 노선은 어떻게 힘들었나요? 외곽만 타는 지역도 있었고 공장단지 문이 잠겨있고 차도 막히고 흔히 말해 똥짐이라고 하잖아요. 무겁고 그런 짐들. 네, 최소 음료수 막 20개. 그런데도 즐겁게 하셨나요? 거기요? 거기도 솔직하게? 즐거웠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이왕 하는 아 진짜로? 사실 거긴 안 즐거웠어요. 와 지치질 않으시네요. 네, 에너자이저 같은 존재예요.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내려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쉬시는 날에도 이렇게 나와서 지원을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지 이러면 배우자분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 좋아요. 돈 벌고 오니까. 네. 처음에는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자리도 있고 하니까 팀원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 하진 않아요. 좀 여행 가는 걸 원래 좋아해가지고 빡세게 일한다고 해야죠. 아, 빡세게 일하고 이제 또 쉴 때 또 여행 같은 거 한번 딱 가지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갑자기죠? 갑자기 네. 맨날 일만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미안하긴 한데 나중에 즐겁게 살라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길 바라고 학원비도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학원 더 다니고 싶으면은 더 다니고 내가 아껴 쓰면 되니까 건강하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